누군가 나를 가둔 상황에서 책을 한 권 훔쳤는데 하필이면 그게 빡치지 않을까? 재밌게 읽다가 거기서 약간 읽고 나서 좀 화가 났어요.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사랑이. 안녕하세요. 북튜브 시옷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리뷰해볼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체스 이야기 낯선 여인의 편지라는 책입니다. 이 책 읽고 어떠셨나요? 휴가지에 가져가면 좋은 책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좀 휴가지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요? 좀 재밌으면 여행의 재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목처럼 체스판이 흑과 백 두 가지로 나누어 있잖아요. 네. 그런 흑과 백의 이야기가 아닐까? 체스판에서 일어나는 광기에 대한 이야기? 근데 만약에 누군가 종은 씨를 어디 방에 가둬놨어요. 네. 근데 단 한 권의 책만 몰래 훔치게 됐어요. 어떤 책이었으면 좋겠어요? 시집이면 좋지 않을까? 그걸 계속 읽을 수 있잖아요. 네. 어떤 책이었으면 좋겠어요? 성경? 성경? 네. 네. 거기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바꿀래요. 네. 뭘로 바꾸실까요? 저는 불경이었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저가 네. 이렇게 해방이 된다면 네. 도인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? 그때부터 저도 그 생각했어요. 해방이 되면 네. 사이비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꿈이 크시네요. 아니 상상이잖아요. 누군가 나를 가둔 상황에서 책을 한 권 훔쳤는데 하필이면 그게 체스 교본 아니면 뭐 바둑 교본 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? 빡치지 않을까? 성경 말씀하셨고 저는 뭐 불경 얘기했는데 그런 책이라면 진짜 끝도 없이 자아가 불어날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오는 패닉이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할 만큼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. 저는 성경 불경 말고 코란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난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? 그리고 이 책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. 사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? 집착 또는 광기인 것 같아요. 뭔가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자기 온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? 그래서 거기서 오는 파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떻게 느끼셨어요? 저는 그 주제적인 것보다 네. 소설을 구성하는 네. 플롯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잖아요. 체스 이야기도 그렇고 낯선 여인의 편지도. 근데 저는 네. 이런 류의 네. 이야기를 원래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행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데 네. 이 정도로 이야기를 잘 직조했다면 인정? 인정? 이 광기와 집착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주변 환경이나? 네. 진짜 광기를 가진 사람은 그 광기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기를 표출하는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정말 광인들이 아닐까? 그러면 히틀러가 광인이 아니고 네. 히틀러를 만든 독일 국민들이 광인들이다?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요.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.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있잖아요. 네. 그 결과를 주변 환경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광인을 만들어내는 진짜 광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지 않을까? 낯선 여인의 편지에서는 작가의 역량은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에도 달려있지만 어떤 것을 안 쓰고 어떤 걸 덜어내느냐에도 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또 마지막 부분은 쓰지 말았어야 했다. 그것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다가 거기서 약간 읽고 나서 좀 화가 났어요. 그 이야기가 네.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데 작가가 닫아버린 마지막 그 이야기로 더 이상 상상력을 차단해버린 너무 친절해서 친절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. 낯선 여인의 편지에 낯선 여인과 비박사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낯선 여인은 한 남자를 사랑하잖아요.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더 크지 않나? 그게 정말 광기로 자기가 만들었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함으로써 결국엔 광기로 결국엔 파멸로 가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비박사는 끝에 가서 자기가 만든 체스라는 세계의 문을 스스로 닫잖아요. 더 이상 체스를 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체스와 이제 교류를 끊어버렸다면 낯선 여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남자에 대한 환상을 쌓아가는 그 차이가 아까 글의 순서로 보자면 낯선 여인에 대한 편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쓴 이야기가 체스 이야기라는 책이어서 약간 생각이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이 작가는 자살했잖아요. 네. 자살할 때 강렬한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
죽었을까요? 자유 의지와 맑은 정신으로 이제 생을 마감한다 하면서 죽었잖아요. 하여튼 이 사람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게 비이성이었던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까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체스 이야기잖아요. 네. 거기 비박사에게 자기를 좀 대변한 것 같다고 느꼈는데 자기 자신 실험을 하나 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한 가지에 정말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어디까지 완성될 수 있을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.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너머에서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? 그래서 그걸 비박사처럼 체스를 멈춘다는 것처럼 나는 나의 의지로 내 삶을 멈추겠다 이렇게 또 자살한 건 아닐까? 지금까지 북튜브 시옷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